안녕하세요, 이정이에요. 오늘은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제품 리뷰로 찾아왔어요. 제가 원래는 계속 이렇게 아이폰만 쓰다가 요즘 제가 이런 글로우 이런 색상에 막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이 폰이 딱 그렇게 나와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언박싱 같이 시작해볼까요? 자, 여기 박스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색상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구매한 색상이 아우라 글로우 색상인데 아우라 블랙, 아우라 화이트 그거에 따라서 여기 펜 색상이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로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자, 스티커를 뜯어보겠습니다. 짜잔!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이제 구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열면 처음에 이렇게 메인 핸드폰이 있어요. 색깔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지금 이어폰이랑 충전기 이렇게 있고 이거 보시 이것도 이제 달기 때문에 여기 여분으로 지금 두 개 들어있어요. 아, 이건 충전선, 이거는 이어폰이에요. 이거는 무선 이어폰인데 근데 아마 저희 다 무선 쓰니까 요즘에는 이거 좀 잘 안 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 충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25W 무선 충전이긴 한데 45W 초고속 충전이 따로 있다고 해요. 핸드폰을 정말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거 구매를 하셔가지고 초고속 부분으로 충전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유심을 한번 끼워 볼게요. 여기 껴 있었어, 상자에. 핀이 좀 귀엽게 생겼다. 아이폰이랑 다르네. 아, 맞아. 갤럭시 이거 노트 10 플러스에는 이렇게 케이스, 투명 케이스가 같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신기한 게 액정 필름이 이미 붙어서 나오는데, 미리. 신기하죠? 자, 아, 그럼 이제 유심을 끼워볼게요. 이거는 위쪽에 있어요. 아이폰 옆쪽에 있는데, 이렇게 꾹 누르면은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거를 빼서. 맨날 딴 사람들이 해줘가지고 잘 못하겠어. 이렇게 유심을 끼웠어요. 이렇게 딱 맞게끔 들어가고요. 여기 지금 또 하나 빈 공간이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SD카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용량을 521GB까지 안 하고 256GB만 해도 나중에 부족하면은 이거 SD카드를 넣어서 쓰면 되니까 이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핸드폰 외관 한번 살펴볼게요. 전면에 보시면은 전면 카메라 조그맣게 여기 위쪽에 있고요. 그리고 후면에는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렌즈는 3개예요. 화질이 진짜 좋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야간 촬영할 때도 너무 예쁘게 잘 나오고 그리고 저희 요즘에 영상 같은 것도 많이 찍잖아요. 그럴 때 손 떨림 방지 이런 거를 되게 잘 잡아준다고 해요. 자, 크기를 보시면은 지금 노트 플러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부담스러운 크기가 아니에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이폰 10 맥스 비교를 해보면 길이는 노트가 더 긴데 크기 넓이는 이제 아이폰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무게가 훨씬 좀 가벼운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드디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티커 뜯는 거. 스티커를 뜯어서 너무 영롱하지 않나요? 보이시나? 깜짝깜짝깜짝 너무 예뻐요. 진짜 요즘에 이걸 홀로그램 빠졌어. 이거는 이제 이렇게 미러링처럼 이렇게 거울로도 볼 수가 있고 아주 잘 보여요. 근데 좀 단점이 벌써 지금 제가 몇 번 안 만졌는데도 지문이 엄청 많이 묻긴 해요. 그래서 이거 케이스는 꼭 필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케이스를 해도 이 오로라는 잘 보여요.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볼륨이랑 전원 버튼이 원래는 왼쪽에 있었다가 오른쪽으로 지금 다 옮겨갔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또 그나마 균형도 좀 맞고 별로 티도 안 나고 깔끔한데 지금 왼쪽을 보면은 아예 아무것도 없이 정말 깔끔하게 예쁘게 잘 나왔거든요. 그리고 액정을 보시면은 아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베젤 화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노트는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주 시원시원하고 깔끔합니다.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는 M자 탈모 없죠?
그리고 제가 요즘 영상을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 기능을 정말 많이 보게 되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서도 화면으로 보면 되게 흔들림이 심해요. 근데 이거는 그걸 잡아주는 슈퍼 스테디 이 기능이 있어가지고 엄청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펜으로 카메라를 했을 때 그냥 모션만 이쪽으로 하거나 뭐 이쪽으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처가 바뀌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외부를 누군가를 찍거나 누군가가 나를 찍어줬을 때 외부에서 이제 소음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때 이렇게 줌을, 제 얼굴을 줌을 하게 되면은 제 목소리만 얘가 딱 따가지고 저장할 수 있는 그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해요. 너무 신박하지 않나요, 진짜? 이건 꼭 사야 돼. 그래서 유튜버 하시는 분들은 특히 핸드폰으로 유튜브 찍으시는 분들이라면 노트 플러스 이거 정말 강추해요. 자, 이렇게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제품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는 제 기준에서 좋았던 장점들 위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음에는 제가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이걸로 한번 촬영을 해서 영상을 한번 올려볼게요. 그러면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요. 안녕.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여기 있죠.